와, 됐다. 유아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여러분들. 제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계정을 접속을 하게 됐는데, 19 토치 손흥민 금카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돌아왔습니다. 능력치 보세요. 이런 선수는 언제쯤 한번 써볼까 했는데 오늘이 조금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. 124, 124, 119, 120, 122 능력치가 아주 야무져요. 손흥민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? 바로 슈팅력. 예, 빠따가 좋다는 거죠. 손흥민이 빠따가 야무진데 그 빠따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금카의 손흥민입니다. 패스 능력치도 기가 막히고 연계력도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폼인 손흥민을 그대로 구현한 그 능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커브도 116, 야무집니다. 몸싸움이 혹시 헤더가 100인데 몸싸움이 106까지 나와주고요. 스태미나가 117, 적극성 97을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. 이 선수 그냥 뭐 스탯만 보면 야무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봐야겠죠. 들어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팀 TV 금카 호날두도 있네. 그렇지. 손. 와, 씨 드리블 미쳤다 진짜. 와. 아 근데 이게 체감이 너무 좋다 이거. 왔다. 이거지. 손. 오 마이 손. 손. 선세이셔널. 오케이. 이거지! 그래! 어, 그렇지! 오! 이거 손 미쳤다 이거! 드리블! 와! 와! 진짜 빠르다! 와! 상대방 태클 거는 거 봐! 상대방 태클 거는 거 봐! 와! 드리블 봐! 씨. 와! 이게 봐봐! 이거 가다가 여기서 2키로 드리블 훅 걷는 게 미쳤어! 2키 드리블 끊는 게 아유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어 못 잡아 아예 잡을 수가 없어 뚝배기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지? 와 봐봐 드립 방금 드립 왔어요 이렇게 흔드는 거 드립을 흔드는데 이게 방향키가 조절 안 되네 힘드네 조절하기가 안 뺏겨 공을 이렇게 해도 안 뺏겨 잘 봐봐 와 개빨라 와 진짜 빠르다 와 이거 진짜 빠르다 미쳤다 와 130 속도 나오는 선수보다 훨씬 빨라 보여. 이게 몸무게 난 19토치 손흥민 자체가 되게 그 체감이 좋잖아. 원래 워낙 오카마서 체감이 좋은데 그 체감 때문인지 더 빠르게 느껴. 더 빠르게. 모르겠네. 와 슈팅이야 원샷 엉터리다. 이 드래그백도 되게 짧고 간결하지. 느릿느릿하게 하는 그 드래그백이 아니라 짧고 간결해. 슈팅 개 세잖아 봐봐 슈팅이 개 세 슈팅이 왜 이렇게 세냐 슈팅이 너무 센데 슈팅 파워가 몇이었지? 슈퍼 120이구나 어쨌든 세더라 슈퍼 120 중거리 120 쭉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에서 또 움직임 한번 볼게요 윙에서 와 씨. 방금 제가 그 바디 페인팅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방금 바디 페인팅이 빨라 이거 바디 페인팅 통할 것 같아 19토치 손흥민이 공격수로 나온 시즌이잖아 공격수 써도 되겠다 약간 체감 좋고 약간 그 빠릿한 선수를 쓸 것 같으면은 어 개빨 와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플립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수비가 반응을 못하잖아 손흥민의 슈팅을 좀 약간 살리려면
와, 씨. 손흥민의 슈팅을 살리려면. 와. 공격수 나도 될 것 같아. 와. 이 플랫플랫이 겁나 빨라. 손흥민. 아유, 너무 길게 쳤다. 와, 드리블 칠만 난다. 빠르니까. 드리블 칠 때 드리블 모션이 좀 빠르니까 드리블 칠 맛이 나네. 와, 씨. 미쳤다. 아우, 까비 엘토네이도 한번 보여드렸는데. 엘토네이도에 이은 크로스 한번 보여드렸는데. 까비네요. 예, 저 까비네요. 오우씨, 드리블 봐. 드리블 봐, 드리블. 와, 드리블 봐, 씨. 빵! 아유, 쉣터뻑! 까비. 아우, 좀 아래쪽으로 찼어야 되는데. 에라 모르겠다, 차버려, 그냥. 야, 들어갈라 그랬어. 에라 모르겠다, 찼는데 들어갈라 그랬어. 자, 한 번 더 윙에서 한 번 더 써볼게요. 윙에서 치고 들어오는 맛이 있네. 그러니까 이 손흥민은 공격수로 쓰는 게 내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긴 해, 사실. 근데 윙에서 빠른 스피드로 치고 들어오는 맛도 좋네. 공격수에 둬야 손흥민이 이제 그 이 슈팅에 대한 이 극대화, 요 능력치에 대한 극대화를 이제 뭐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, 내가 볼 때는 윙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재밌네. 개인기가 빠르니까, 그치? 크로스. 크로스도 좋고, 크로스도 야무지고, 크로스 좋네요. 손흥민은? 왔다 갔다 겁나 빠르고. 제트. 와. 지렸어요. 옵사트랩 그냥 패스할 줄 알고 옵사트랩 썼을 때 손흥민은 그냥 드리블로. 이어 아웃프론트. 썬. 와. 이런 데서 들어가면 진짜 레전드거든. 우와! 이게 왜 들어가냐? 이게 피파올라인 쓰리 때 들어가던 골 아니야, 이거? 오이씨, 들어가는 줄 알았어. 그리고 일단은 ZD 자체가 그 느릿한 ZD가 아니라 그 약간 우리가 그 피파올라인 3에서 ZD 때리는 그런 그 ZD 있지. 그렇게 가. 이게 스텝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. 깨비. 일단은 약간의 행운. 아니, 유한이 트리피어가 너무 좋아. 이게 팀 밸런스 좋아. 행운인데. 자, 일단은 뭐 손흥민 원더골도 많이 나왔고 기가 막혔습니다. 요정도 스탯을 보여줍니다. 이게 슈팅이 이상하면 말도 안 되는 스탯이야. 아이콘 위에 금카라는 말이 있잖아. 푸쿠가 했던 말 중에 아이콘 위에 금카. 이런 시즌들이 LH 혹은 뭐 토츠 시즌, 특수 시즌에 금카드리어야만 아이콘 위에 금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커브도 좋고 드리블 이렇게 뭐 하나 빠진 거 없어. 65kg의 마른 체형.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돼. 그냥 몸싸움이 말도 안 돼요. 몸싸움 너무 좋아요. 이게 몸싸움 좋은 거에 밸런스까지 좋아가지고 몸싸움 110이 됩니다. 밸런스마저도 좋아가지고 잘 버텨요. 잘 버텨 계속 들어가고 선수가 잡고 있어도 ZD 슈팅 막 이런 거 때리면 들어가. 아, 이거 갖고 싶다 진짜로. 아, 저 이거 너무 갖고 싶다. 아,
아무튼 너무나 좋은 선수, 너무나 좋은 리뷰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언제쯤 난 써보나?